명체체험담 마우미님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랜선마음쇼 정말 눈물 폭풍 날리면서 맺혔던 한이 풀릴 정도로 잘 봤습니다. 우선 고생해주신 헤라엄마와 마스터님들 외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. 감사합니다. 최고십니다. 다름 아니라 제가 금강저 받고 처음 며칠은 그냥 몸치유만 되는 걸 느꼈어요. 그러다 마음쇼 시청 중에 심장이 꽉 막힌 느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금강저를 심장에 갖다 댔는데 갑자기 전기가 쫙 오더니 가슴이 뻥 뚫리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. 죽음의 공포였습니다. 저는 살면서 늘 죽을까봐 두렵고 가슴이 조여오고 호흡이 힘들 때가 많았는데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른 채 고통 속에만 살았습니다. 어제 드디어 그 의문이 희미하게나마 풀렸습니다. 제 조상 중에 두 분이 일본군한테 가슴에 상처를 입고 처참히 돌아가셨던 것입니다. 얼마나 우열했는지 가슴이 다 찢어질 것 같았어요. 울면서 저도 모르게 그 아픔 제가 다 안을게요. 제가 다 인정해드릴 테니 저한테 주시고 편히 쉬세요.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고 아픔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.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헤라 엄마와 영채님께 한없이 감사했습니다. 그 뒤에도 사연자분들 아픔을 보면서 저한테도 같은 아픔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영채께 맡겼습니다. 3시간여 동안 눈물만 흘렸는데 마음은 정말 홀가분했습니다. 헤라 엄마께서 영채를 그냥 주신 덕분에 저는 참 쉽게 수행하네요. 이 크나크신 사랑과 은혜 잊지 않고 반드시 갚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, 헤라 엄마.